칼로리도 부족하고 네. 단백질도 부족하고요. 지방만 적절하게 있어요. 지방을 잘 갖고 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흥은 누구랑? 가은이랑. 트로트 가수 하면 누굽니까? 은가은이죠. 오늘은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르신들 뭐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은가은! 은가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늪내 건강학교? 여기가 어르신들의 학교구나. 오케이, 감자바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원, 투, 쓰리, 포.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예쁘죠? 실물이 더 낫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름답고 예뻐요. 아, 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저도 오늘 어머니한테 같이 수업 들어도 될까요? 김치! 제일 앞에 앉는 학생이 모범생이라고 그랬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눌러줘, 눌러줘. 안녕하셨어요. 오늘 반갑게도 응답의 가수 선바 가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하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생각 같이 함께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하기. 가위 가위 보. 하나 둘 셋. 요가는 쉽죠? 손 털기. 의리 털기. 어려운데? 아를 저기 응답이 저기 가수님이 응가은입니다. 응가은이에요. 응가은. 가수님이 불렀던 내 나이 같아서를 우리 한번 할게요. 이래서 지웅 짱이네요. 여기 보건소가 있는데 건강검진 받으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6년 됐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처럼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데 특별히 건강하시기 위한 건강검진 코스체요. 오! 진짜요? 오! 가보시죠. 아, 나 안 그래도 건강검진 해야 돼. 나 안 그래도 내가 몸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검사하러 오셨어요? 저희가 혈압, 혈당하고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까지 검사 가능한데요. 네. 아픈가요? 가끔해요. 네. 당 수치는 굉장히 낮은 편이시고요. 공복혈당도 괜찮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여기도 보시면 정상 수치에 이렇게 보면 범주 내에 다 있으세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약제로 하고 있으시니까 무료인가요? 예, 무료로 다 검사해드리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네, 감사합니다. 피자를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이제 신인분들이 오셔서 운동하시고 검사하시고 체지방 근육량 측정하시는 거. 저도 해봐도 될까요? 키 제가 키가 160인데 아 170인데 아 160 뭐라.
이제 와서 봐주세요. 이거 기계가 잘못했어요.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기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형. 어머, 신형이라고요? 말도 안 돼. 검사체에서 보는 건 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의 수치가 나와 있어요. 많이 마신 물을 몸에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근육량을 키우시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나 순간 지금... 소변을 안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수분도 네. 부족하고 네. 단백질도 부족하고요. 지방만 적절하게 있어요. 지방을 잘 갖고 있네요. 근육량이 너무 짧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근육량이 올라오면 지방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마침 준비되어 있는 요 아, 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밴드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면 천천히 위로만. 천천히 위로. 아, 선생님 아파요. 여기... 이거 넘어가면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만 안 돼 근육이 생기나요? 풀어주는 거죠. 아, 우와, 대박!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하다. 선생님, 혹시 여기 판매하시나요? 판매는 안 해요. 아, 네. 네. 저 혈이 펴진 것 같아요. 네, 펴진 것 같아요. 그쵸? 주민분들 여기 오시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담은 항상 하실 수 있어요. 와, 운동도 알려주시고. 보자, 보자! 다리가 좀 예뻐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이거 혹시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있어요. 어르신들과 같이 너무 많이 웃고 이 운동하면서 또 너무 많이 즐거워서 라라라라 친구여 건강을 챙기고 라라라라라라라 친구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하하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때 161이라고 안 믿었잖아요. 나 누구한테 얘기해?